반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이따 이 맛집을 또 디다스 찾았어. 바로 접니다. 뭐지? 따봉 건가? 따봉.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알바니아까지는 7시간이 걸립니다. 7시간. 그래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1박 2일 정도의 짧은 일정이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안전히 안전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뭐지? 튜브. 아니, 앞으로 용량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여기가 저희 숙소고 여기가 버스 터미널 바로 앞이에요. 숙소 앞에서 약 한 300걸음 걸으면 되나? 150걸음 한 3분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서 역세권입니다. 이른 아침 버스나 늦은 시간 버스도 괜찮아. 어때? 조심해. 벤이네요. 네. 어디죠? 어디?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장 네. 원래 7시간이었는데 네. 늦어서 한 7시간 반 정도 걸려서 도착했고 미니버스 타고 네. 더워서 정말 사우나에 있는 기분으로 찜쪄 왔습니다. 찜쪄진 상태로 왔습니다. 다 막 사람들 다 더워가지고 막 여기가 알바니아가 유럽 쪽에서 제가 알기로 아내가 또 말하기로 빈민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도시여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많이 없네요. 저희 숙소로 한 지금 3.8km 정도 찍히는데 안전하게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키겠습니다. 안쪽에 시원한 거 같긴 한데 여기 시원한 거 같아. 여기 알바니아에 카페가 엄청 많대. 카페 엄청 많네. 옆에 바로 거의 편의점만큼 우리나라 편의점만큼 많대. 오. 알바니아 횡단보도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좌회전입니다. 오다다. 여보, 여기 비싸 보여. 비싸 보이는 집이군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요거, 이거는 사일로속을 채운 고추야. 그리고 야채가 배필한 가지 약간 피자 위에 올라간 그런 맛 있지? 피자 위에 토핑. 토핑 맛이야. 피자 토핑 맛. 근데 이거 다 야채인데 왜 고기 맛이 나지? 치즈 같은 게 들어간 건가? 아니면 피자 토핑 맛 나? 위에다가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 빵이랑 같이 먹으면 더 간이 딱 맞아. 그치? 맛있죠?
거니까 한 번에 전통 싹 방식으로 구운 양. 전통 방식으로 구운 양. 양 갈비 먹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같아요. 어린 양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많이 안 없앴어요. 양 냄새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게 말해서 양 냄새가 많이 난다. 근데 늙은 양 냄새가 아니라 이거는 확실히 어린 양인 게 이 갈비가 작고 이 뼈대를 빼대 보세요. 이게 뼈가 엄청 작고 이 안쪽에 있는 안창살이라고 하죠. 소로 따지면 안창살이랑 이 갈비대 살이랑 같이 붙어 있어요. 엄청 작은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 부들부들합니다. 물론 장작으로 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연해. 연하지. 알바니아 음식 전통 음식집 오늘 와서 맛있게 먹고 있고요. 알바니아 오시게 되면 여기 현지 음식 먹고 싶다라고 뜻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오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입니다. 가격은 근데 알바니아 물가 치고 비싼 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문했을 경우에 대략 한 3만 3천에서 5천원 정도 사이. 알바니아 물가치고는 좀 비싼 요리입니다. 아니 아까 블로그 보니까 이 가지랑 고추가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혼자 와서 먹는데 가지 요리 시켰는데 절반만 주문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반값만 냈대. 그래서 다른 요리도 같이 먹어보려고. 되게 양해를 많이 해주신 거다. 혼자 왔다고 반을 선뜻 해주겠어요. 상업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맘씨도 되게 좋네.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늘은 지금 피곤해갖고 졸려가지고. 근데 졸면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체해요. 힘들다는 소리 안 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버스가 좁고 더운 것도 물론 그렇지만 아저씨가 운전을 너무 담배 계속 피우고 또 뒤에 창문이라도 있으면 열리라고 하는데 밟았다 뺐다 하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고추 요리에 밥이 들어있는 고추 요리에 양고기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가지 요리도 그렇고 고추 요리도 그렇고 제법 간이 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고기는 또 여기가 갈비살 위주이다 보니까 먹는 식감이 조금 뭐랄까 부드럽진 않아요. 하지만 쫄깃쫄깃합니다. 그 안에도 부드러움이 있지만 그래서 양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다른 스타일의 네 요리를 맛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맛입니다. 이게 에어컨 있고 짝짝짝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합니다. 근데 손칼 뭐지? 찌르고 쏘는 그거 왜 잘 알아요? 응? 그거 왜 잘 알아요? 예? 잘 뻗었어. 여보, 응? 이렇게 잡아. 응.